어떤 젊은이가 한 아가씨에 대한 깊은 사랑에 빠져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. 의사가 젊은이를 진찰해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. 이것은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상사병이 된 것이므로 그 여인과 성관계를 가지면 나을게요. 그래서 젊은이는 라삐에게 의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담했다. 라피는 절대로 그와 같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. 젊은이는 그렇다면 그 여자가 벌거벗은 알몸뚱이로 자기 앞에 서서 자신의 우울한 마음을 풀어 병이 낫게 할수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. 라피는 그것도 역시 안 된다고 말했다. 젊은이는 다시 그렇다면 자기와 그 여자의 울타리 이에 사이에 두고 마주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다. 그러나 라삐는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말했다. 그 젊은이와 다른 사람들까지도 어째서 라삐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처럼 강경하게 반대만 하느냐고 묻자 라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. 인간은 마땅히 정숙해야 하므로 순결한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여 성관계를 가져도 좋다고 한다면 사회의 규율은 무너지고 말 것이오. 오늘의 오늘의 교훈. 교훈. 잘 모르겠어요. 안녕. 아빠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. 나중에 좀더 크면 알게 될 거야. 네. 빠이빠이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